안녕하세요. 애니웍스 박민부 원장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려니까 너무 부끄러운데요. 네. 지금 뭐 코로나도 재유행이고 이제 수시 결과도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고 고3 학생들은 진짜 너무 심란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곧 수능도 앞두고 있죠. 이제 수시 1차 결과가 대부분 나오면서 본인이 원하던 결과가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고 조금 아쉬운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할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 난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혹은 아니면 저 친구보다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친구는 됐지? 혹은 아니면 나는 조금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림 잘 그리는 학생과 합격자라는 학생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너무 당연하게도 그림을 잘 그리면 당연히 합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요. 대학교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거기서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생각하기로는 뭐 기본기를 되게 잘 하고 뭐 투시를 굉장히 잘 맞추고 인체를 되게 잘 그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대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은 물론 기본기도 포함이 돼요. 기본기도 포함이 되고 어느 정도 기본기가 안 된 학생들은 당연히 애니메이션과나 만화과에 들어와서 좋은 작품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기가 포함이 되는 건 맞지만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이건 어떤 시험이라는 거죠. 무슨 시험이냐? 주제가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시험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종목 중 하나인 상황 표현이라는 종목 자체도 어떠한 주제가 주어지고 그 상황을 표현하는 시험이죠. 그리고 만화 같은 경우도 만화를 그냥 자유 창작 주제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주제 조건을 주고 거기에 맞는 서사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보드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지문을 주죠.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 맞춰서 어떤 연출을 보여줘봐라. 내가 얼마나 본인이 얼마나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런 연출을 해봐라 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린다고 대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학에서 원하는 건 좋은 그림을 주제에 맞춰서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권까지 받는 그런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제에 맞춰서 이 학생이 얼마나 이 주제를 받고 그 주제를 해석해서 본인만의 그림으로 해석을 표현을 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투시를 잘 맞추는지 인체를 잘 그리는지보다 어떻게 보면 그림이 조금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제에 맞게 표현을 잘한 그림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요. 주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보통 많은 수험생분들이 되게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평소에 학원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떨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나왔을 때 빨리 그려야 돼. 나 되게 잘 그려야 돼. 이런 긴장감 때문에 주제를 조금 잘못 본다든지 주제에서 원하는 그림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난 이걸 그려야겠다 이러면서 진행을 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되게 아무리 좋은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제 해석력에서 다른 학생들한테 밀리기 때문에 네, 조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차, 수시 2차 시험들과 정시 시험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 가지 더 당부의 팁을 드리자면 주제 해석을 할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제에서 보통 주제는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출제 위원이든 그 주제를 출제할 때는 이런 그림을 보고 싶다 혹은 이런 걸 잘하는 학생들을 뽑고 싶다 하는 의도가 있고 그 주제를 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의도를 파악한다면 그 의도를 굳이 그대로 그려도 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본인 그림의 완성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겠죠? 네. 남은 수험기간 다들 힘내시길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